구르지마 사진이 구겨져 있네요. 구르지마 사진 구기지마. 어, 구르지마. 예, 구르지마 역을 맡은 유승명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한민 감독의 어떤 역사관 그리고 그런 인물에 대한 어떤 영화적 표현에 대한 어떤 소신 이런 것들이 저를 움직이게 했죠. 네. 어, 그래서 의기투합을 하게 됐고 일단 의기투합은 했지만 그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김한민 감독님께서는 저를 한국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호적 등본도 보여주고 뭐 부모님도 직접 뵀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 네, 그래도 못 믿겠다. 근데 저 뭐 농담이고 저 역할을 일본 배우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어떤 배우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네. 또 부모로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저 역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 예. 하루 촬영을 끝내고 이제 숙소 들어가서 쉬고 다음날 새벽 일찍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그 어제 입었던 그 갑옷을 다시 입으려면은 참, 예, 참 아주 참 답답했습니다. 예. 무진장 무거웠는데요. 특히 머리 쪽이 커서 가뜩이나 머리가 큰데 제 무게도 힘든데 거기다가 너무나 거대한 걸 얹어서 목이 많이 힘들었고 경추 3번이 많이 힘들었고 경추 3번? 예. 그래요. 뭐 갑옷들은 한 30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0kg. 이야.